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생이 부인이에요. 자, 곧 있으면 초복, 중복, 말복이 다가오죠? 자, 삼계탕만한 복날 음식이 없죠? 자, 오늘은 성남 모란시장에서 닭, 오리 시세를 한번 알아봤어요. 자, 저와 함께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러 가요. 우리가 흔히 먹는 육계 닭들도 있었지만 토종닭이 더 많았어요. 닭들 크기가 엄청나게 컸고요. 호수를 제가 짐작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컸어요. 육계닭 확실히 마트보다 여기가 많이 저렴했고요. 이렇게 조리법까지 설명해 주시는 친절한 분들도 계셨답니다. 이게 맛있지. 육개 이원한다. 몇개 많으면 이거 백숙해서 엄나무나 먹으면 내일 모레 복날이고 한번. 소름닭이야. 소름닭이야. 소름닭. 돈 2만 원에 가서 작은 거야. 이거 6개 있는 거네. 25,000원이면 이거 3,000원 좀 싼 거예요. 일반 소떼 이제 아무 소떼 하지 마. 왜? 나 3,000원인데. 아니야, 일반 소떼. 이거 얘 얘는 얼마? 16,000원. 오리. 오리요? 오리 한 마리 드릴까요? 오리. 이래요. 18,000원. 저기. 25,000원인데 이만 3,000원 드려요. 가보. 뭐예요? 노계닭도 있었는데요. 노계닭이 좀 질기긴 해도 훅 삶아놓으면 쫄깃쫄깃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삼계닭도 한 마리에 5,000원씩. 작은 거는요? 5,000원. 왜 5,000원? 삼계탕. 아, 삼계탕이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거 16,000원. 요거는 막 잡을 신선한 거. 크기는 오늘은 잘려서 작아요. 얘는 그때그때 물건이. 토종닭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물가가 없어. 물량이 없어, 물량이. 아, 이만 너무 올랐어요. 요거 2만 원이죠? 요것도 2만 원이 충분해. 아, 깜짝 놀랐네. 맛있어. 닭 하나? 우리 두 개하고 장닭 하나하고 해서. 닭발 세 개요. 57,000원. 얘다가? 예수님 위에 다리 있고 야들은 다리 없어. 이건 시골 장닭이요. 소금닭이요. 얘는? 이때 일반 닭이 하는 소금닭이요. 이게 27,000원짜리 소금닭이요. 이렇게 싱싱한 거 좋아요. 있을 때 들어가세요. 어서오세요. 얼마 시켜요? 2만원. 소금닭인가요? 23,000원, 23,000원. 와. 아, 삼계탕에는 한기 넣어서 끓이면 참 좋지요? 자, 한기들도 5,000원, 만원씩의 묶음으로 팔고 있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성남 모란시장에서 닭, 오리 시세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곧 있으면 초복, 중복, 말복 쭉 다가오죠? 자,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마트보다는 재래시장에 한번 가셔서 닭, 오리 한번 구입해 보세요.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좋은 농수산물 시세로 돌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